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락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납달리와 스불론으로부터 군사 만 명을 모으고 드보라와 함께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승과 수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기손강으로 출전합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철병거 900승과 수많은 군사는 이스라엘 군대의 길을 꺾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20년 동안 야빈의 압제 속에 기도 한번 펴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전투다운 전투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스라가 이끄는 야빈의 군대는 군사도 무기도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야빈의 군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군대를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외양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고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도라면 지금 내가 처한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드보라는 지금 처한 현실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그의 고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나님이 이미 길을 닦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고 없고의 여부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바른 관점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은 완벽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승리입니다. 동일하게 성도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 역시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리는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 큰 혼란 가운데 빠뜨려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게 하시고 시스라는 병거를 버리고 도보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게 하여 온통 진흙구더기가 되어 철병거의 기능을 전혀 사용해보지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철병거를 소유한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낱 고철로 만들어버리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는 항상 최상의 결과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원한다면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시스라가 도보로 겐 사람 헤겔의 아내 야일의 장막으로 도망을 합니다. 이때 야빈과 겐 사람 헤벨과는 서로 화친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스라는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시스라를 영접하고 자기 집에 들입니다. 그리고 목말라 하는 그에게 우유를 주어 마시게 합니다. 자신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야일을 믿고 그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진 사이 야일은 말뚝을 뽑아 그것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망치로 박아 죽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시스라가 죽일 야일을 겐 땅에서 게데스 지방으로 이주시켜 정착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공격 명령과 함께 바람이 출경하자 비가 내려서 시스라의 군대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를 산에서만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의 현장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연약한 여인이었던 드보라와 또 한낱 주부였던 연약한 야엘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자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을 통해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믿음의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죄악과 싸워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